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3,9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그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는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부부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문을 열어서 쌍둥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장남을 에서라고 하고 차남을 야곱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굉장한 큰 특권을 갖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족장시대였는데 그 종족의 어떤 대표자가 되는 거, 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재산을 두 배의 몫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되니까 이 장자로 태어난 것은 큰 특권이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간발의 차이로 차자로 태어난 야곱은 늘 장자권을 가진 그 형 에서를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형 에서가 배가 고프다고 팥죽을 쓰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와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데 야곱은 바로 이때다 싶어서 형에게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그러면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형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거를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동생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특별히 사냥을 잘하고 있는 이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던 이삭은 오늘 에서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오면 그 요리를 먹고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노라고 축복권자인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그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눈이 어두운 이 이삭을 속여가지고 이 장자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이 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그 어머니인 리브가의 귀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집안의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고 이게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 그 큰아들 에서가 이 가나안 땅에 여자들하고 결혼해갖고 살고 있는데 그 며느리들이 우리를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그런데 야곱마저도 이 가나안 땅에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우리가 늙어서 무슨 낙이 있겠느냐고. 그러니 야곱은 여기 있는 처녀들과 결혼을 시키지 말고 저 우리 친정 하란 땅에 내 그 오빠 라반에게 예쁜 딸들이 있다고 하니 거기를 보내서 거기서 며느리를 맞이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그 처녀들 가운데 며느리가 된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자기들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불효를 하는지 그게 속이 상해 있던 터라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여기에서 가나안 땅의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하란 땅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네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이제 야곱을 축복하여 보냅니다. 야곱은 어디 집 밖에 특별히 멀리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형의 손에 혹시라도 죽을지 몰라서 부모님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그 전에 가본 적이 없는 하란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지났지만은 아직도 몇 날을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또 그날도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 몸을 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나 살펴보고 아 여기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어디 그 옆에 있는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베개를 하고 그리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아마 눈물이 주르륵 났을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지금 하란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신의 미래와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니 얼마나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겠어요.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그 울부짖음 소리, 새들의 날개짓다는 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두렵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는 가운데서 뒤척뒤척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제 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아, 꿈에 보니까 아니 사닥다리 하나가 그 땅에 서 있는데 얼마나 이 사닥다리가 큰지 쫙 그 끝을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저 하늘 끝까지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그 사닥다리를 쳐다보니까 자기가 평생에 이렇게 큰 사닥다리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닥다리 꼭대기를 쳐다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꿈입니다. 그런데 그는 깨어나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곳의 지명을 전에는 루스라고 불렀는데 베델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뭐냐면 벳은 집이라는 뜻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그곳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이후에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는. 그리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임마누엘의 그런 약속, 보호의 약속, 인도의 약속을 받았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려는 동행의 약속을 하나님께 여러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불안하고 두렵기만 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마음에 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에게 약속한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 주려 한 대로 그대로 되었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번성하게 되려 한 대로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그와 함께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받아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베델, 이 베델이 오늘날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구원의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기도 양을 받아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지고 임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끌어 인도해 주려는 약속,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려는 동행의 약속, 네 자손이 번성하고 네 기업을 창대케 하리라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바로 여러분 신약의 베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구원의 사닥다리가 있는 곳, 이곳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뭐 또 바쁜 일이 있으면 또 빼먹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교회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구원의 사닥다리가 서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게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저 하늘나라 천국을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오면은 이 구원의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곳에서 만나주겠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약속된 장소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네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전당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만나를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맞아서 새 힘을 얻는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 바로 또 피곤하고 지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인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 구원의 복, 기업의 복, 자손의 복, 기동답의 복, 임마누엘의 복,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선택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 한 번에 교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과 내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물이 아름답고 뭐 이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냐면 참된 구원의 복음이 확실히 선포되고 증거되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다녀야 우리 영혼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좋은 교회는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뭐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냥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어디를 놀러 가고 뭐 세상적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이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구원선. 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불이 꺼진 교회예요. 교회의 이런 모든 에너지, 성장, 동력 이것은 바로 엔진은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일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신본주의적인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잘못 만다, 세상과 짝한 교회, 카톨릭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 아니면 이단 교회, 또 아니면 교회 정통 명칭은 달고 있지만 여러분 어디 율법적인 교회,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이런 교회, 영혼을 살려고 하는 이런 열정과 영혼 구령에 대한 이런 것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 2주 전입니까? 왜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못 받고, 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결과가 다른가, 그런 설교를 2주 전인가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 이 교회가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축복의 전당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한 곳이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을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 해보십시오. 신앙이 퇴보합니다.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 또 잃어버릴 수 있고 축복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 교회가 여러분 바로 천국 가는 구원의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고 축복의 전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이 약속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만약에 이번 주 어떤 막 못 오게 됐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 이렇게 일을 써서라도 직장에서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냥 예배 한번 안 드리고 교회 안 가는 거 뭐 며칠을 몇 주 동안을 교회 안 가도 아무렇지 않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신앙이 병들어도 크게 병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시편 84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여기 보면은 지금 그렇게 나와요. 이 시편 84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늘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에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은 4절부터 한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때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파트가 좋아. 요즘 뭐 한국의 아파트란 노래가 전 세계 또 이제 휩쓸고 있더라고. 근데 아파트가 좋아가지고 아파트 나가서 살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사는 게 저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기도 좋고 모든 게 저희 집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또 어떤 분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가지고 뭐 제 사생활 드러나 봤자 뭐 다 그게 그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도 주님의 집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나.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뭘 얻어요? 힘을 얻어요. 말씀 속에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네, 힘을 얻어.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자, 6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악월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른비와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으면 어디 놀러갈러 가지면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숨결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소중한 곳인데 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노아가 그러했고 또 다윗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그러했고 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성전에. 오늘로 하면 어디예요? 교회에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본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 진리의 기둥과 터요. 그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고 계시냐면 주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인 교회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런 인생을 살길 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역대하 6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낙성식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성전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그러는 것. 그러면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했죠. 네. 또 이제 4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속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이곳에서 와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역대하 7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이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홍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계속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냐면은 메뚜기나 뭐 황충이나 여러 가지 우환이나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 뭐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을 주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서 하는 소리에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오니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놀러 가고 이럴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텔레비전 많이 봐도 거기서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 눈과 귀가 이곳에 있다고 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교회를 다니도 신앙의 결과 같다는 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보면 나중에 분명히 그 삶이 축복된 삶이 돼.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점점 어려워져.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이 하나님께 그래 내 눈과 귀가 이곳에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제 가까이 하긴 해요.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전혀 교회를 위한 어떤 헌신 봉사 수고 이런 건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큰 축복을 못 받아.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학계에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반대를 하고 해방을 해서 그 성전 건축을 못하고 14년 넘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고 농사를 지면 다 깐부기가 먹고 황충이 먹고 또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우박이나 이런 것으로 다 기한전에 떨어지고 양과 소와 이런 것들도 다 유산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있을 때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중단한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해? 자,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동안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날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 집을 위해서는 자기 모를 위해서는 막 엄청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으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다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고 수고해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종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성전 지대를 놓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날로부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자기가 못했지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전쟁에서 노획물 얻으면 그걸 다 모아놓고 이렇게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성전 건축하고자 했던 거. 내가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있는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자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 또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고 여기 보면 편히 쉬게 한다고 안식을 주고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아멘. 그 뒤에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리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만 그냥 다니시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장애물과 대적과 원수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는 또 어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비전이 있죠. 삼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전 세계 지금 삼천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국내에 8개 원래 이제 9개 세웠으나 하나가 없어 8개 교회 지금 세우고 해외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 하나를 하고 있는데 또 금방 지금 하나를 시작할 그런 가운데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아마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더 우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멸망길로 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 그런 말씀을 좋은 교회를 첫째 만나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좋은 교회를 만나도 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너를 어디서 기도한 듣겠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응답이 축복이 약속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려고 잘 안 되지만 교회 와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주의 일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선교나 구제나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철저히 여러분이 교회 중심적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복을 잘못 받은 신앙이 잘못돼요. 예,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겠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겠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진 우리가 받아 누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나대로 신앙생활, 개인주의적인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 보면은 무슨 봉사라든 헌신하든 뭐 선교라든 구제라든 이런 걸 할 때도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거 해야 되니 교회 중심적으로 안 하고 따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병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보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40여 년 다 돼가고 있으니까 목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면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져.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안 하고 나 홀로 내 어떤 것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런 신앙이 병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헌신 봉사하지 않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안 좋아. 잘 되지 못해.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혼자 똑똑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막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해가지고 어디 선교할 때도 가서 혼자 막 이렇게 막 자기 뭘 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교회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그것은 예배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고 하나님 계신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중심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사닥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기도한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린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